80이 아, 진짜. 아, 다행이다. 어, 헷갈렸어. 이거 자, 어려웠어, 어려웠어. 바로 가죠, 바로 가죠. 자, 다 맞을 것 같은데. 저희 멤버들이. 키워드 공개합니다. 어떤 걸지. 적어낸 내용은요. 1번. 학생. 선도부 학생. 자, 와, 누가 적었을까? 그래. 2번. 말이 없고 무식한 친구. 공부도 상위권. 왠지 예측이 이번은 소질이 많을 것 같은 친구. 이번은 그냥 사실을 썼네요. 그러네요. 고등학교 때. 자, 3번. 특유의 눈웃음으로 여학생들과 선생님들한테 인기가 많은 학생. 맞아요. 4번 매일 웃고 있는데 애들이 못 건드릴 것 같은 친구. 저것도 맞을 것 같아. 맞아요. 저것도 맞을 것 같아. 5번 창섭이랑 함께 돌배. 야 누구냐? 아, 누구냐? 돈 때문에 헷갈리네 이게. 야 누구냐? 저거 계속 돈 뺏는 친구 누구냐? 아, 돈 때문에 헷갈리네. 아 저 아. 뭐야 갑자기 감초 같네. 저, 아, 저 일단 남편. 저는 돈을 뺏어본 적 없고요. 네. 예. 네. 자. 나머지는 다 맞는 것 같아요.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다 인정하는 다음 걸로. 질문 바로 갈게요. 자, 네 번째 멤버 바로 키워드 야, 나갑니다. 우리 지금 다 틀렸어. 1, 2, 3번. 네, 공부 전교회장 예쁨. 어, 아 이거 난데. 잠깐만. 전교회장? 다들 또 자기래. 자, 이거는 아마 내가 다 알았는데 키워드를 길게 한번 소설을 써봐야 돼. 예를 들어서 전교회장을 뭐 매번 했을 것이다. 매 학년마다 매번 전교회장을 했을 것이다. 선생님들의 예쁨을 독차지했을 것이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전교회장이 전에 교회장일 수도 있잖아. 예, 무슨 헛소리죠? 전 교회장. 어, 가능성 있습니다. 전 교회면 뭐 현 절이에요? 어, 나도 가능성 있습니다. 전 교회장. 네. 공부 어렵네. 근데 어렵다. 진짜 어렵다. 왜 띄워주세요? 네, 내가 봤을 때 10초 갑니다. 10초 갑니다. 아까 것도 난 줄 알았는데 선도부에서 패스했거든요. 7, 6, 5, 자, 4, 들었어요? 들었어요. 민혁이 들었습니다. 자, 네. 저예요. 갈게요. 정답은 바로 바로 누구 민혁이 아니면 두 명 죽습니다. 민혁이! 네. 안 맞아, 안 맞아, 나 안 맞아. 자, 이 게임 뒤로 갈수록 쉬워지고 있어요. 아, 네. 그러네요. 그렇죠. 그죠. 잘 잡아내고 있어요. 자, 바로 보여주세요. 어, 정교회장. 네. 아, 아주 심플하게. 봤죠? 체육 선생님께 예쁨 받는 아이. 아, 예쁨 나왔죠? 받는 아이. 수업 시간에 계속 자다가 체육 시간만 되면 날아다니는 운동부. 그렇죠. 조용히 공부만 하는 친구. 네. 그렇죠. 운동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친구들도 많은 친구. 왠지 반장일 것 같은 친구. 그냥 엄치나. 아, 누가 그렇죠. 계속 엄청 길게 장문으로 이렇게 써. 근데 저야. 되게 정성스럽네. 진짜 정성스럽게. 네. 아 익명이지. 저는 실제로 난데? 네. 초등학생 때부터 중학생, 고등학생 때까지 네네. 계속 회장했고요. 전교회장이요? 실제로. 전교회장은 사실 해본 적은 없고 반회장, 이제 반장회장을 계속했었고. 네네. 저도 RCY 회장이었어요, 고등학교 때. 아~ 네, 반에서 뭐, 1, 2등 하는 학생이었어요. 뭔 회장, 뭔 회장은 얘기만 나오면 저 RCY 얘기하는 거 알아요? RCY 부신. 제가 진짜 7년째 듣고 있습니다. RCY 학교 회장의 경기도 부회장이었어요. 아, 축하드려요. 7년째 듣고 있어요. 그 사진 가끔 보거든요. 아, 네, 민혁 씨는 다 뭐 인정합니까? 아, 예, 뭐 저 네. 선생님들한테도 이쁨 많이 인정? 받았고요. 인정? 어, 인정.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중간 결과 한번 확인해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복잡하니까. 자, 정리를 하면 벌칙을 앞둔 멤버는, 벌칙을 앞둔 멤버가 푸니엘, 창섭이 두 대, 현식이 한 대. 자, 이렇게 벌칙 당첨자고요. 예, 예. 이제 세 명 남았습니다. 예. 자, 이거 키워드가 어려워야 돼요. 관이 세 명이 벌칙에 또 당첨될 것이다. 적극적으로 방해를 해도 됩니다. 네네. 지금. 자, 뭐 그러면... 이거 내가 썼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네. 적극적으로 네. 네, 방어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자, 바로 다음 멤버 키워드 네. 공개하겠습니다. 공개하겠습니다. 네. 남학생 저 돈 방과 후. 아 이거 너무 쉽다. 이건 너무 쉽다. 남학생 하자마자 난 나네. 아유. 방과 후가 학교 끝나고. 네. 방과 후는 근데 뭐지? 그러니까 남학생인데 방과 후에 돈을 자 일단 돈은 똑같은 사람이 쓴 거고 네 이거 제가 봤을 때 얘예요 잠깐만 성재 아니 나 성재 같은데 이름이 남았지 저는 방과 후가 굉장히 헷갈리네요 아, 저 제가 방과 후가 뭔 뜻일까 제가 방과 후에 날아다녔거든요 예 잠깐만 남학생 아 나 아니 아 실제로 성재는 진짜로 날아다녔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예. 저 남학생이 남고 남중 이런 말이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니지 그냥 남학생 나는 남학생 했을 때 그 생각 안 들어 남학생들과 많이 싸웠다 어 그렇지 남학생들과 성재 아, 그럴 수도 있네. 그러니까. 저는 1년에 한 번씩. 예. 근데 저는 전부 다 저라고 생각은 안 드네요, 여태까지. 예. 그럼 나랑 성재 중에 하나인데? 성재는 아닌 것 같고. 난가? 난 나 같은데. 방과 후에. 저 10초 가나요? 아, 이거 진짜 헷갈린다. 10,
9, 제가 봤을 때 두 분이 선택을 하지 않으면 6, 예? 5, 두 분 다 탈락입니다. 제가 봤을 때 3, 2, 선택하세요. 땡. 들었습니다. 들었습니다. 네, 자, 바로 정답 공개할게요. 이번 키워드의 주인공은요. 아. 은광이. 아, 다 맞네. 자, 멤버들이 적어낸 내용을 보면요. 반장. 아, 반장. 네. 반장. 반장. 반장 해본 적 없습니다. 네. 점심 시간마다 끝날 때까지 축구할 것 같은. 아, 맞습니다. 자, 남학생들과 엄청 친한. 맞습니다. 축구는 잘하지만 공부는 그냥 그럭저럭 하는 평범한 학생. 아, 맞습니다. 네. 창섭과 현실을 시켜서 돈 뺏어오라고 하는 거너 이거 네가 쓰고 있지? 솔직히 말해. 야, 이거 창섭이다, 내가 볼 때. 아, 내가 안 썼어. 썼어. 나 아니야. 야, 끝나고 피방 갈래? 아, 이게 반가우네. 야, 피방 갈래? 이게 성재 같은데, 이게? 이게 성재 같은데? 피방 갈래? 아, 이 중에 제일 비슷한 키워드가 다 뭐죠? 거의 맞아요. 4번 갈래. 아니에요, 4번. 축구. 막 누구 시켜서 막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 아 4번은 절대 아니고요. 예, 네, 피방 네. 갈래, 뭐 축구. 엄청 하고 뭐 이런 거 좋습니다. 그 아. 남학생들과 친한 건 당연히 남중 남고 나와서 친구들이 남자밖에 없어요. 거의 남학생 나오자마자 사실은 예 네. 네, 거의 그래가지고요. 저도 사실 알았는데 제가 네. 반가워했거든요. 네. 자 이륜이랑 성재 두 명만 남았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키워드를 세 개씩 알려드리지 않고 네. 두 개씩만 알려드릴게요. 아니 이런 게 어딨어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니 이런 게 어딨어요. 재밌습니다. 이 순서는 우리가 정한 것도 아니잖아요. 인생사 운칠삼기입니다. 운칠삼기 기삼이요. 아, 불편합니다. 운칠삼기요. 네, 근데 마지막 사람은 그러면은 안 맞는 거네. 운기칠삼 잘 버티면. 운칠기삼. 네. 자, 두 명의 괜찮아요? 뭐 두 개 정도면? 각각 두 개의 키워드를 동시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쉽겠다. 둘 중에 자기 것을 찾기.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케이, let's get it. 자, 첫 번째 멤버, 조퇴. 아, 근데 힌트가 야. 너무 쉬워요. 두 번째 멤버, 공부, 인기. 두 개 다 나는 아닌, 내가 아닌 것 같은데, 나는. 아, 이건 내가 확실히 자 이륜이에 대해서 하나 좀 비슷하게 쓴 게 정의에 대해서 쓴 게 있습니다. 아, 정의룬. 아, 정의룬. 약간 그런. 네. 저가 정의 아닐까요? 너는 정의가 아니죠. 넌 조태랑 너무 안 어울리는데. 정의로 내가 아니 그렇다고 아니에요. 해서 성재가 공부랑 어울리냐? 그것도 아니에요. 아, 내가 누구한테 아니, 말한 거죠? 성재가 인기가 많았을 것 같으니까 사실 조태는 내가 어떤 공부일지 모르는 거예요. 조태는 아, 내가 썼어. 등한시했다. 그, 공부를 열심히 그, 했다. 태어, 이거 둘 다 공부가 키워드니까 그 말씀이신 것 같아요. 누구? 이륜이 별로 조태라고 쓰긴 했어. 아. 조태할 것 같아서. 근데 맞는 것 같아 그게. 근데 이륜이 아, 형이 정의가 왜 그렇지 않습니까? 정의가 왜 형이라면은 정의가 나는 정의 안 썼어. 그거 아니야? 난 성재가 정의 같은데. 그 옛날에 그러니까, 나 아니 삼총사 할 때 삼총사 노래 가사 뮤지컬 가사 중에 정의는 반드 이거 할 때 정의룬 반드시 이거 아니 하라고 했거든. 억지 같은 누가 생각해 우리가 억지가 어거지 아닙니까 이거? 10 10초 안에 자 선택을 해주세요 두 분. 형 뭐 할 거야? 형 뭐가 더 끌려? 5 4 3 나는 공부 2 아, 첫 번째 1 오케이 나 두 번째 첫 번째 자 첫 번째가 조태와 정의는 정의. 야 이거 둘 다 틀리거나 둘 다 맞거나 키워드는 첫 번째가 이룬이가 했네요. 제발 제가 했어요. 첫 번째 이룬 두 번째 성재. 아 나의 계략에 넘어갔지. 나도 야 다음 자연스럽게 이룬이가 두 번째 키워드였어. 이거는 말이 안 되지. 자 읽어드릴게요. 조태를 한 적이 자 읽어드릴게요. 아니야 정의를 못 보 그 뭐 안 좋은 뭐 누가 뭐 맞고 있다 이러면 성재는 가서 야 뭐 하냐 이럴 것 같아. 그렇죠. 나는 다 때렸지. 왜냐면 내가 정의를 성재를 썼기 때문에 내 눈앞에서 그러면 자, 일단 이룬이 아니... 대답부터 알려 드릴게요. 네. 수지에서 그렇게 막 괴롭히면 안 되지. 이룬이 조용히 공부하는 애. 공부 나왔습니다. 멋있는 친구를 따라다녀 멋있어지는 아이. 이건 누가 썼냐? 모든 수업 모든 활동에 가장 적극적일 것 같은 다만 체육 시간에는 적극적이나 뜻대로 안 될 때가 많을 듯. 뭐야? 3번이 제일 잘 맞아. 학교 얼짱남.
특유의 아니, 동동한 눈빛으로 이건 내가 썼어요. 인기가 아, 많고 후덜덜한 패션 감각으로 학교 트렌드를 선도하는 학생. 이렇게 서로 각자 보는 시각이 틀리네요. 네. 어 되게 상관없네요. 이거 내가 썼다. 교실 에어컨이 너무 빵빵하게 틀어져 있어서 자, 교실 에어컨이 너무 빵빵하게 틀어져 있어서 항상 손 들고 에어컨 꺼달라고 하는 학생. 이 정도면 아. 되게 TMI 아니에요, 진짜로? 아, 아 맞습니다. 왜 마지막 에어컨 인정. 에어컨 인정. 네. 진짜 아. 근데 실제로 저는 학교에 다니면은 겨울에는 그 히터 옆에 창가 옆에 있는 히터 옆에 앉고 여름에는 이제 그 문 쪽 예, 아. 네, 문 쪽에 앉았었거든요. 아, 되게 궁금한데 조퇴가? 자, 그럼 이어서 성재 키워드 알려 드릴게요. 예. 개근상에 자부심이 있는 아이. 누구보다 출석을 열심히 하나 그치. 공부에는 관심이 없다. 자거나 친구들과 장난치고 노는 것만 좋아할 것 같은. 네. 자진 않았어요. 오. 이룬과 푸니엘이 돈 뺏으러 오기 전에 조퇴해서 없어졌을 때. 아. 와 이게 진짜 이 질문이 진짜. 이거 트릭이죠 트릭. 야. 그러면은 성재도 아닌데 저거 쓴 거. 원펀치 쓰리. 나 아니라니까. 3번 선도부 원펀치 쓰리 강냉이. 네. 선도부. 저 두 대를 못 때려봤어요. 4번 일진. 일진은 아니었어요 전. 5번 5번 학교짱. 학교장 주먹 대장이지만 1등 주먹으로 여러 아이들을 지켜주고 본인이 쓴 거 아닙니까? 나쁜 친구들을 혼내주는 와. 정의의 사도. 나 진짜 학교 때 별명이 정의의 사도였어. 상섭과 대립 관계를 이루고 있음. 뭐야? 자 어때? 아니 그러면 잠깐만. 거니까. 그럼 나는 뭐 나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니 저는 아, 사실 저는 진짜로 나 나쁜 사람이야? 그 도덕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죠. 학생이었어요. 어 실제로 도덕 선생님한테 정의의 사도라는 와. 그 별명도 있고 도덕 선생님이 초등학생 때 이제 학생 경찰 했었고 아, 중학생 때 이제 선도부장 했었고 와. 나는 아이시아의 회장이었어. 자 정의로운 학생 육성재. 자 아, 어찌됐건 이렇게 돼서 모든 멤버들의 키워드가 끝이 났습니다. 네. 아 조퇴가 진짜. 벌칙을 받을 멤버는요 저랑 은광이를 제외한 모든 멤버들입니다. 그렇게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네. 반대로 어떤 걸로 하죠? 어떨까요? 네? 어 괜찮은 것 같아요. 다수결로 하죠. 괜찮은 것 같아요. 반대합니까? 다수결 예. 일단은 동의합니다. 아 하지 마요. 네. 아니 우리 한 명 빼고 다 맞게. 그러면 그래서 진 사람 한 명 맞자. 재밌게 벌칙 수행 다들 다섯 명에서 예. 몰아주기 할까요? 일자로 서서. 예. 몰아주기. 옆 사람 몰아주기. 한 대씩. 아 몰아주기? 우리 한 명씩 몰아주기. 벌칙 몰아주기 할까요? 한 명이 다한 개씩 다 때리게 한 명을. 몰아주기 골. 그래. 아니 이거는 여러분이 이제. 합의를 보세요. 벌칙자들. 아, 해요, 해요. 하면 하죠. 몰아주기. 몰아주기 하자. 몰아주기 하자. 어떻게 어떻게 가위바위보. 형 어차피 벌써 두 개 맞아야 되니까 형이 다 맞아줘요. 나 싫어. 차선이 형은 두 번 이겨야 돼. 아 맞네. 역시. 네, 저희 오늘 눕방 특별하게 하기 위해서 잔잔하게 노래 한 곡 깔고 가위바위보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예, 자 벌칙을 수행하기에 딱 좋은 BGM을 깔아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B2B의 블루문. 뭐 어떤 게 좋은 거죠? 벌칙과 참 어울리는 노래죠. 네. 예. 자, 바로 같이 들어볼까요? 어떤 부분에서 공감해야 될까요? 야, 가벼워자. 내가 난 두 번 이게 된다고? 그래. 왜? 오, 자신감? 둘에 한 번만 이겨야 돼. 그래. 성재, 성재까지. 한 번에 해. 한 번에 하자. 아, 맞다. 너 한 번에 하자. 깔끔하게 한 번에. 한 번에 한다.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지. 한 번 더 이겨야 돼요. 자, 아니 한 번만 하자. 한 번만. 아, 그래요? 그래요? 와, 창섭이 대박.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바이바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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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바이보. 오케이. 우선 헤이맨, 헤이 유엔이에요. 손이 재밌게 거기 누워가지고 발만 여기로 올려줘. 헤이, 넌 죽었었네. 얼굴 표정 잘 보이게 어떻게 못하나? 어, 이렇게 고개를 젖혀 저쪽으로. 저쪽으로 가죠. 이거예요, 이거? 근데 이거 발 이렇게 때리는 거 건강해져. 맞아. 이게 사실 벌칙이라니까. 원래 이거 지압도 되잖아. 네. 네. 옛날에는요. 아닙니다. 지압 기능이 있죠. 자, 갈게요. 바로 칠게요. 바로 갑니다. 자, 먼저 할게요. 세계 인정사정 볼 것 없다. 네. 하나. 벌칙이라니. 잘 어울린다. 셋. 벌칙이라 잘 어울린다는데 공감할 수가 없어. 시원한 거 본데? 나 이거 약한데. 아이스브레이커가 좀 더 어울리지 돼요? 않을까? 뭔가 처음에 따갑다가 나중에 뭔가 왜 간지럽지? 뒤에 간지러워요. 셋! 아이씨. 너무 약하다. 너무 약하다. 간지럽히는데?
손가락 휘는 거 아니야? 헤이 푸니 헤이 푸니 컴온 맨 컴온 맨 헤이 컴온 컴온 풋 Give me your foot 헤이 컴온 풋 아 이게 재밌었을 것 같아 딱 해가지고 yeah. 어디 맞지? 이쪽만 치는 거 이마 아 아니 푸니 헤이 형이 거꾸로 누워있어서 뭐 어디가 윈지 모르겠어요 별로였어요? 때렸어 아유 고소한 재미는 있었습니다 자 성재 갑니다 성재 갑니다 세게 세게 제발 세게 야 건강해지는 것 같지? 피통하는 것 같지? 은광이 형 마지막 은광이 형 때리라고? 아 나 안 때려도 돼 아 나 때려도 돼? 아 나 때려도 돼? 어 아 맞네 나 때려도 돼? 왜? 형 근데 형 안 때렸어 발바닥 때리는 게 와 성재 건 덤으로 하니까 진짜 약간 댓글이었어요? 댓글이 니네 아까 세 번째 노래를 듣게 해준다며 오케이 그럼 지금부터 한 번 더 노래 감상 네. 시작! 아 그런데 지금 10만 분께서 시청하고 계시거든요 와우 와 감사합니다 이 밤에 아 지금 댓글로 때리는 사람이 더 아빠 보인다 야, 이 밤을 진짜 10만 분이 보시기 진짜 힘든데 아니 하트가 5천만 와. 만세! 오 마이 갓 대한민국 국민이 하나씩 다 눌러주신다 보네 진짜 너무 좋다 이거 보는데 그거 진짜 양채가 깜짝하고 어 이거 끝나고 아침에 보면 잠 잘 깨고 좋을 듯. 이게 사실 우리가 드리려고 했는데 쪽방이 자기 전에 알고 깬 것 같아 지금 기상을 유도해 드리게 됐네 어쩌다 보니까. 아니에요 지금 충분히 많이 주무시고 계시다고. 예예. 예. 잘 깨요. 네. 충분히 많이 주무시고 계신다고 댓글이 네 댓글 왔어요 네 오빠 저 잘 자고 있어요 이렇게 네. 네. 자. 자 그럼 댓글도 읽어봤으니까는 저희 벌칙에 알맞는 BGM 지금부터 깔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룸은 주세요 아, 예. 아 저 해외 팬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 있어요 네 뭐죠? 그 눕방이니까 누워주세요 여러분 아, 다들, 아, 맞다 다들 이렇게 점점 일어나니? 아, 더워가지고 더워서 해외 팬분들한테 할 말 있는데 네. 해외 팬분들이 막 노래 불러달라고 하실 때 뭐 무비 주세요 네 블루문 주세요 이런 거 하잖아요 애교 네. 주세요 네네 그게 앞에 해가 붙어야 돼요 아 갑자기 이거 성재 아 티칭이에요. 공공수가 아, 아니 근데 간단한데 이제 아, 팬분들이 맞아, 맞아. 이제 그 통역기를 돌려 가지고 아. 그러니까 앞에 해 주세요라고 해야 그게 말이 맞는 거예요. 아, 성재 쌤 같아요. 나는 이제 있잖아. 아, 멋있는 쌤. 성재가 저렇게 얘기할 때마다 도대체 어떤 얘기를 할까 정말 네. 궁금해. 그러니까 푸니엘형 이거를 영어로 좀 해 줘. 어? 어? 아, 뭐라고? 그 뭐뭐 아. 주세요 주세요 하잖아. 아. 여기 앞에 so. 해가 붙어야 된다고. You know how when you guys ask us to do something, you always say like 뭐뭐 뭐뭐 주세요, so like blank 주세요. It's you have to put 해 in front of the 주세요, so it's supposed to be 해 주세요. 'Cause that's grammatically correct in Korean. 아, 그 뭐 해 너 없이는 안 된다 주세요 이러면은 아. 너 없이는 안 된다를 줄 수는 없잖아 우리가. 예. 그렇죠. 우리 노래. If you just say 너 없이 안 된다. 주세요. That means give me, 너 없인 안 된다. 듣고 보니까 되게 심각하게 들리는데요. 아, 근데 아주, 안, 누워, 아주 누워. 유용한 시간이었습니다. 예. 예. 자. Yeah.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자, 예. I hate this one, let you guys know. 자. 이용해서, 자, 육성재 한글교실. 잠시, 네. 좋습니다. 자, 아니, 뭐, 다가오죠? 방송 초반에 말했지만 여러분께서 잊으신 것 같아서 다시 물어볼게요. 눕방이 어떤 방송이라고 말씀드렸죠? 기상 유도 방송이요. 예, 수면 유도 방송. 그쵸, 수면 유도 방송이죠. 네. 자, 마이크에서 이제 베개에 닿을 때 삑 소리 나니까 조심해 주시고요. 네. 저를 비롯해서. 하지만 여러분들 지금까지는 약과에 불과합니다. 약과, 예. 약과 먹고 싶다. 나 이거 예. 약과. 자, 끝나고 사줄게. 아, 지금부터 진정한 수면 유도를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들. 집중하시. 진정한 수면 유도 들어갑니다. 진정한. 아, 좋습니다. 자,
이제 준비해온 아스물 S 아 ASMR이 있습니다. 아. ASMR 사실 1위 공약으로 ASMR 늦방을 얘기했던 성재 씨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내가 그래 내가 그런 공약을 걸었나? 걸었어. 자, 예 혹시... 오늘 들려드릴 지금부터 ASMR 하겠습니다. 엉망 장이구만. 오늘 들려드릴 ASMR은 아마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고 또 익숙하면서도 ASMR로 잘 어울리는 소리를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빗소리인데요. 일단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다른 멤버들 조용히 해주시고요. 자, 이제 시작이야? 자, 빗소리. 그 빗소리가 왜 그 잠에 잘 오는 소리 중에 하나잖아요. 아, 이륜이가 도와주나요? 네, 제가 그 오늘 오케이. 조수거든요. 도우미. 그 조수. 자. 깜짝이야! 아, 정말! 자, 빗소리가 잠에 잘 오는 소리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또 물 흐르는 소리 이런 거. 이런 환자에 자, 이거 그걸 깔고 여러분 진짜 조용해야 돼요, 이제부터. 바닥에 이게 튀니까 예. 자, 제가 진짜 마이크가 예민해지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 마이크 이렇게 하세요. 자, 이제 조용히 하겠습니다. 진짜로 저희 나무 반자에다가 저희가 반자에다가 쌀을 뿌려가지고 네. 빗소리를 한번 재현해보겠습니다. 구현해보겠습니다. 자, 자, ASMR 마이크예요. ASMR 마이크. 네. ASMR. 네. 제가 그러면은 그 빗소리 하기 전에 입으로 개인기 하나. 그 선풍기 소리인데. 깜짝. 회전하는 선풍기. 빗소리 같다. 와. 자, 장섭이 형은 이거를. 여러분들 지금 밖에 비우니까 우산 준비하세요. 쌀하고 팥을 섞어가지고 쌀하고 손에다가 팥을 섞어서 섞어서 같이 같이 섞어서
예, 아니에요. 저희가 준비한 게 하나 더 있어요. 아, 진짜요? 아, 아니에요. 자기들이 해보라 그래. 뭐라고? 자기들이 해보라 그래. 아니, 아까 리허설 때 괜찮았는데. 자, 아, 이걸로 해봅시다. 아야, 그 너무 꾸며. 아, 뭐 하는 거야? 아, 예, 아, 그래서 종료하죠. 예. 아, 이렇게 끝이 아쉽습니다. 아, 네. 아, 누가 그랬어? 아, 재밌다. 귀 아프대. 재밌다, 재밌다. 야, 아, 너무 재밌다. 아, 됐나요? 자, 아, 이렇게. 아, 왜 땀이 나냐, 땀이. ASMR. ASMR 대신 하라고. 네, 아, 많은 분들께서 그래도 좋아해 주셨습니다. 네. 재밌게요. 아. 자, ASMR 이렇게 끝났는데 댓글을 몇 개 읽어볼게요. 성재 페이지. 자, 우리 댓글을 몇 개, 묵방이니까 누워서, 아이고. 아, 나 저거 좀만, 좀만 줘봐. 자, 댓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어. 자, 귀 테러 ASMR 배워와. 어, 깜짝아, 내 귀. 자. 부셔. 네. 원래 ASMR이 이런 건가요? 아, 나, 이거. 네. 아, 나. ASMR 대실패라고. 아, 장섭이 형이. 장섭이 형이 그. 코 왜 이렇게 빨리? 뱉은 뱉는 소리 내가지고. 자, 아 지금 쌀 튀길 때, 네, 아 지금 타로집 온 줄 알았다고. 아 그러니까 약간 약간 그런. 아 이게 약간 있어요. 점집 느낌이 좀 점집 바이브가 좀 있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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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다 깼다고 합니다. 야, 자, 댓글 한번 읽어볼까요? 덕분에 잠을 다 깼다고 합니다. 네, 아, 아무튼 네. 아뭐 정말. 와 나는 저걸 콩 씹다가 사실 나간 줄. 저희가 나름대로 ASMR을 준비했지만, 네네. 그래도 저희가 뭐. 재미는 준 것 같습니다. 그걸로 족합니다. 그런가요? 네. 여러분들 웃으셨으면 족합니다. 신개념 ASMR. 여러분들 진정한 ASMR을 이 뒤에 준비했답니다. 아 정말요? 네 정말입니다. 아, 준비했답니다. 정말이랍니다. 진정한 ASMR. B2B의 자장가 준비했거든요. 아 자장가요? 네 저는 사실 이 처음 노래를 이 처음 들었을 때 자장가 느낌이 났고요. 멜로디들도 자기 전에 이 노래를 들으면 좋을 것 같아서 선곡을 해봤습니다. 어, bless you. 자, 죄송해요. B2B의 꿈에 들려드릴게요. 온갖 멋진 척 다. 네, 이 노래가 나오는 동안에는요, 눈을 감고 들어주시고요. 되도록 잠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드디어 수면 유도 방송을. 네. 눈을 감으세요, 멜로디. 눈방인지 먹방인지 모르겠다. 손 받으면 나을 것 같아. 꿈이라는 걸 하나이 나에게 걸어가는 중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하루하루 망했다 망했어 이렇게 남아가는지 왠지 좋은 You are my dream. 널 위해서 난 오늘을 살아. Dream.
옆에서 목이 목이 날아다니는 줄 알았어. 자, 아 그러면은 자 1절이 끝날 때까지 잠들지 못하신 분들과 노래 끝날 때까지 조금만 더 인사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잠든 분이 계실까요? 자. 자, 아까 오프닝에서 했을 때처럼 출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굿나잇으로 가죠. 자, 수빈이 잘 자요. 굿나잇. 한별이 굿나잇. 한별이 굿나잇. 잠 다 깨워놓고 자요. 앞송 굿나잇. 어, 키. 키. 우리 샤이니 키 씨가 보시나요? 예. 김지민, 지민 씨도 잘 자고요. 어, 개그우먼 지민 씨까지? 수아 잘 자요. 굿나잇. 자, 푸니엘이 얘기해줘요. 아, 네, 조승미 씨 굿나잇. 어, 안하진 씨 굿나잇. 박세경 씨 굿나잇. 다음 계속해요. 예, 자 이룬 씨가 읽어주세요. 네, 아 이제 지윤 씨, 또 제다 씨 굿나잇. 그리고 노수민 씨 굿나잇. 김유진 씨 굿나잇. 예지 굿나잇. 하나 굿나잇. 하나 굿나잇. 호니 굿나잇. 지원이 굿나잇. 예, 이 정도. 자, 저 창섭 씨도 네. 읽어주시겠어요? 샤이 씨. 자, 샤이 씨 굿나잇. 채용이 굿나잇. 지안이 씨 굿나잇. 하루 씨 굿나잇. 연정 씨 굿나잇. 선아 씨 굿나잇. 민주 씨 굿나잇. 가연 씨 굿나잇. 하나 씨 굿나잇. 경주 씨 굿나잇. 세연 씨 굿나잇. 도연 씨 굿나잇. 네, 미선 씨 굿나잇. 네, 그리고 은수 씨 굿나잇. 조수아 씨 굿나잇. 하지하. 굿나잇. 권민주 굿나잇. 홍수연 굿나잇. 네. 태주 씨. 자, 성재 씨도 네, 얘기해 주세요. 친근하게 반말로. 민주야 잘 자. 잘 자. 수연아 잘 자. 굿나잇. 굿나잇. 주야 잘 자. 굿나잇. 원빈이 잘 자. 굿나잇. 이예빈이 잘 자. 굿나잇. 하늘이 잘 자. 굿나잇. 김지은이 잘 자. 굿나잇. 아. 자, 노래가 벌써 끝났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네. 저희 멤버들이랑 오늘 눕방에 처음 나와 봤는데요. 네. 시간이 벌써 12시 6분이라고 합니다. 오 마이 갓. 아, 진짜? 시간이 너무 금방 간 것 같은데 이제 금방. 멜로디 여러분 주무시라고 저희가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다들 오늘 어땠는지 한마디씩 해볼까요? 네. 아 일단 오늘 너무 첫 눕방이라서 너무 즐거웠고요. 그리고 즐거웠다고요? 아, 네. 그리고 뭘 했어야 즐겁죠? 아, 예. ASMR 시간에 터트렸어. 네. ASMR 찍어서 네. 즐거웠고요. 그리고 편하게 이렇게 촬영해서 너무 좋습니다. 아 예, 좋아요. 자, 잘자요, 창섭이 형. 인사하고 한 명씩 잠들게 할까? 그래. 잘자요. 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 창섭이 굿나잇. 네. 자, 끝날 때까지. 아, 네, 너무. 내려오시죠. 네, 저도 오늘 뭔가 ASMR을 하면서 좀 요즘 트렌드에 맞는 걸 한 것 같아가지고 되게 기분 좋고요. 아, 그리고 왼쪽 기립근이 많이 발달했네요. 그러니까 뭔가 저 뭐야 수면 유도 방송인데 저희가 수면 유도가 된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졸려가지고 아 너무 재밌는 시간이었어요. 아 나 손이 더 아프다. 야 무슨 곤장 맞는 줄 알았어. 아 너무 재밌었습니다. 다음에 또 한번 이런 기회가 있으면은 야 내가 다 아프다. 지금 아 내 엉덩이가 아프다. 아 지금 네이버 메인에 창섭이 얼굴 클로즈업 돼가지고 아 창섭이 형 얼굴 클로즈업 돼서 얼굴 부은 거 나가고 있다고. 아 와, 좋다. 네. 오 저희랑 전혀 상관없고요. 네. 네. 그 뭐야 그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 또 한번 찾아뵙죠. 네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자요. 네. 다들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저도 너무 즐거웠고요. 예 앞으로도 또 이런 좋은 기회로 다시 만났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여러분들 잘 때 푹 잤으면 좋겠습니다. 네, 꿈에서 만나요. 아, 라디오 방송 연습하시는 거예요? 예, 아, 자 오늘
ASMR. 비록 성공적이지 못했지만 그래도 최대한 열심히 저희가 준비한 거 노력했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노래 충분히 들려드리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 외에는 재밌었잖아요. 예예예. 예, 예.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행복한 추억 만든 것 같습니다. 아, 저도 저희가 처음 해보는 콘텐츠였는데 노빵 너무 재밌었고요. 다음에는 조금 더 이제 좀 노래도 들려드리고 진짜 수면 유도도 할 수 있는 그런 노빵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아무쪼록 이제 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 너무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피네 씨. 하트 6,000만! 오! 와우. 지금 아까보다 더 늘었어요. 끝날 때가 있는데 11만 7,000분이. 와. 빵을 11만 7,000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저도 오늘 너무 재밌었으니까 네. 그 6,000만 개가 넘었으니까 제가 아까 제대로 못 보여드렸던 발가락 하트 보내드릴게요. 예. 아, 좋아요. 잡아주세요. 발가락 하트. 잡아주세요. 네. 아, 자, 하트가 어딨죠? 아, 귀엽네요. 약간 쥐나서 꼬인 것 같은데. 네, 아, 귀엽네요. 자, 마지막 팬이. 네, 눕방 처음 해봐서, 뭐라 해야 되죠? 신선했어요. 네, 신선했고요. 네, 되게 편하게 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 지금 불편해 보여요, 지금. 네, 좀 불편해요, 지금은. 네, 불러줘서 감사합니다. 네, 다들 이제 잘 주무시고요. 머리 좀 들어줄까? 형 머리 가벼울 것 같은데. 땡큐. 네. 그리고 내일 아침 꼭 먹고 출근하세요, 여러분. 자. 네. 여러분, 이제 B2B 독방은 여기까지 하고 인사를 드릴게요. 편안한 밤, 깊은 밤 보내시고요. 그럼 우리 꿈에서 만날까요? 다 같이 한번 인사드릴까요? 안녕! 굿나잇! 내 생각에 우리는 수면 유도방송보다 기상방송을 해야 돼. 아니, 그냥 유도방송을 해야 돼. 다음에, 진짜 다음에 오전에 와서 오전에 와가지고 그래. 잠 깨우는 방송. 기상방송 좋다, 아침에. 좋다, 좋다. 새벽에. 그것도 그래. 눈방으로 할 수 있잖아. 그래. 그 V앱에서 좀 진행 좀 해주세요. 굿나잇. 잘 자라. 잘 올려도 돼? 바로 올려도 돼? 응. 왜?